기도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대화이다.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모범 답안이요 정석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외치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근본적인 감사가 담겨있을 때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일용할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듣고 다시 새로워져가지고 주님과 매일매일 은혜의 하루살이, 말씀의 하루살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고백 하나,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일용할 말씀을 매일 먹되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금과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그 용서의 은혜 받은 크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성숙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성숙해가지고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정의로 예수님은 세상 구원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두 번째 공식.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얻는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건 본래는 템테이션,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에서란 말을 정확하게 원문을 살피면 악이 아니라 악한 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실족시키려고 온갖 노력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는 사특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공식, 사탄의 사트단 공격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시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만 남는 것이에요.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주님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에게 영광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의 묘미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명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걷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주기도문 찬양을 해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 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주기도문 외우면 나이가 들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기도문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훌륭한 중보기도의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생활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